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방방재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심형우라고 합니다. 저는 곧 있을 원활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자격증 공부라서 합격에 자신은 없었지만 취득 합격 소식을 들으니 아 역시 배우락에서 강의를 듣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일단 제게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관영도 6년치 문시험 문제를 모두 숙제한 상태로 시험에 응했고요. 문제 또한 관영도 시험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 체감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8년치 문제를 모두 숙지해서 갔지만 그보다 더 이전 문제들이 또 출제가 제법 된 편이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출제 빈도가 많이 없었던 수신기 분야에서 높은 배점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시험장에서 정신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요하지 않고 배우락 교수님들께 배운 내용들을 잘 떠올리며 시험에 응했고 결국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는 계속해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푸는 식의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오답 문제 혹은 정답이더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반쯤 감으로 풀어서 맞은 문제들을 모두 체크해놓고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푼 문제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내용 파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던 모든 파트들을 형광펜에 이렇게 쳐놨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필기해놨던 내용들을 숙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복습을 해가지고 풀었던 문제들은 다시는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기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 5년치 시험 문제를 모두 평균 90점 이상 맞을 정도로 해놓고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또 실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면, 시퀀스, 단순 암기 등 이제 여러 파트로 나뉘는데 단순 암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와 정답을 공책 한 권에다가 이제 모두 정리해서 매일 이동할 때, 뭐 화장실에서 잠자기 전 등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었고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김대광 교수님께서 실무 분야를 접목한 이제 실제 사진들을 강의 중간중간에 보여줌으로써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또 도면을 통해서 가닥수를 계산하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해가 되게끔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해가 속속 되었답니다. 시퀀스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중 하나인데 김상훈 교수님 말씀대로 강의를 이해 위주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복잡한 도면, 통암기 등의 문제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반복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보다 응용하기는 훨씬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락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강의가 과목별 그것도 단원별로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파트를 깔끔하게 나눠놔서 내가 듣고 싶은 파트 부분을 찾아서 듣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이 독특하고 재밌는 암기법들도 있고 또 현장 사진 같은 거를 수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같은 초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업을 재밌게 해주셨어요. 또 단순한 암기 강요가 아니라 이해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더 잘 외워지고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상은 교수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 공부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고 그래서 하기도 너무 싫었는데 이제 강의 자체가 지루하지도 않고 수업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재미를 붙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자격증을 따놓으면 너의 연봉이 바뀐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이 자극이 정말 많이 되었거든요. 저한테는 전 되게 자극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기가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따고야 말겠다는 그런 계기. 이런 계기가 없으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스스로 자극이 될 만한 말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